가을 축제들이 지역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예울마루에선 다양한 전시와 공연도 펼쳐집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나간민속 문화축제. 이번 축제는 나간군악 12마당과 다양한 전통 체험행사, 나간읍성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올린 나간 팔진미 비빔밥을 선보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순천만 갈대축제는 순천만과 제1호 국가정원, 문화의 거리에서 세 권역으로 나누어 펼쳐집니다. 맛있는 정원 춤추는 갈대라는 주제로 갈대와 음악, 음식이 어우러진 생태 관광축제로 거듭납니다. 전년도와 차별화된 컨셉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합주 합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양에선 천하일미 마로화족으로 불리는 광양 불고기 먹거리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8일부터 4일간 서천변에서 열리는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는 맛에 가을꽃 코스모스를 더했습니다. 가을 공연도 잇따라 마련됩니다. 각시탈과 타짜, 식객을 그린 허영만 화백의 40년 만화 인생을 조명한 작품전이 고향인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울마루에선 광복 70주년을 맞아 명성황후 뮤지컬을 시작으로 흥과 공감을 담은 장미여관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에는 국민 뮤지컬인 명성황후를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2015년도가 광복 70주년이자 명성황후가 시해된 지 1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는 17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깊어가는 가을 정원에서 음악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힐링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